와. 야, 왕 똥꼬집 봐. 어우, 똥꼬집 개, 개 토할 것 같다, 와. 제발, 똥꼬집 좀 누가 말려줘요. 완전한 카오스 전사? 이거다. 그렇지! 나이스! 야, 얼마짜리냐? 1500원? 1800원? 1500원, 1800원? 난 부자야! 난 부자야! 풀템 맞출 수 있어! 집에만 갑시다! 집에 갑시다! 대장님, 집에 갑시다!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집에 가요,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대장님! 개새끼야, 집에 좀 가요! 그만 전투하고, 아까 전투하라 그럴 때는 전투 존나 안 하더니 지금은 전투를 미친놈처럼 하네! 이런 사이코 케이 전쟁 광새끼! 김정은 같은 새끼! 아, 미칠 것 같아요. 전쟁 좀 그만해요. 엿같이 전쟁하면서 돌격도 안할 거면서 기병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가까이 오면은 말 위에서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이 또라이. 그럼 랜스를 뭐하러 끼고 와 이. 어우, 어우 그 암. 또 돌아. 미쳤어. 뻥안 치고 그랬 나가니신가 진짜? 나선령 미쳤네. 와, 미친놈들. 주인공 기저로 돌격이 문제라고? 얘는 우리 내말 듣는 애들이 아니야. 돌격 이렇게 명령 내려도 돌격 명령 애들 듣는 애들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 죽인다 내가. 이런 개꿀이 있나? 이렇게 하면은 나만 좋지 뭐, 그지? 할버드 길이 미쳤네. 아이고 걸렸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시작해. 아, 시작해, 시작해. 약간 근데 이렇게 잡아먹는 거 약간 멋있긴 멋있다, 그지? 사제만 찾아서 죽일 걸. 사실 트롤이 제일 꿀이긴 한데 잡기가 귀찮아서 그렇지. 아, 나 빨리 가서 이거 팔고 싶다. 와와 와.
아, 집에 갑시다 이제 대장님. 집에 가요 대님. 이제 갑시다 집에 빨리요. 아이 참. 아유 대장 이 새끼님도 참. 야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어 이건 지겠는데? 어? 각도기로 재봤을 때 이거는 약간 노예의 각이 살짝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이 헤럴드 오브 크론이라고 불리는 이 트롤 같은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오, 요거 얘만 잘 되면 얘만 잘 운영하면 이길 가능성도 있어. 1기 혼자서 웬만한 애들 한 5명이랑 맞다이 뜨거든요 얘가. 공속도 미친듯이 빨라가지고. 그러네 돌진 안하네. 서로 간보네. 몰라 이 정신병자야. 무조건 기병 돌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기병이 들어가서 쪼우는 동안 보병이 들어가가지고 다 뒤집어 놔야 되는데 쟤 쐐기 진영 만든다 야. 보이죠 쐐기 진영 만들어 놓은거. 별짓을 다 하는구나. 별 미친 짓을 다 해. 자, 방패로 막으면서 갑시다. 마블 하는 내내 이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는 내가 어차피 운용을 할 거니까 내 병력을 내가 운용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내가 병사로서 살려니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아 근데 이것도 좀 있으면 끝이야. 엄마. 엄마. 오우 쉣. 아이 걸어가다 죽는 거 아니야? 나이스 13레벨. 마술? 그 4까지 올리자. 코앞에다가 소공 날리는 건 무슨 개심보야? 아휴. 계세요. 자. 자, 일렬로 서세요. 자, 예방접종 시간이 왔어요. 예방접종 샷.
대방. 니네가 시스템 개같이 만들어놨으니까 내가 시스템을 갖고 놀아주겠어. 레벨업. 어머, 뭐야? 뭐야?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해서 뭐 시원하게 싸워. 그냥 대장님, 대장님 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똥이 마려워가지고요. 좀 먼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장님. 대장님. 참, 대장님 말씀을 안 들으시네. 오, 이겼는데? 계속 또 오른쪽으로 나산역을. 뭐죠? 돌격하나요? 어? 안 하죠? 안 해요? 실제 전쟁 이렇게 했을까? 판타지 때? 판타지 때가 없구나, 역사에. 자, 이처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게임에 중독된 게임 BJ 개보거를 위해서 우측하단에 추천과 즐겨찾기, 그리고 유튜브에서 개보거 유튜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팀이 약간 더 깊게 들어갔을 때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왕태가리에다가 화살 꽂아달라고요? 모른다. 몰라. 그래, 집에 갈 거지? 그래, 가자, 달려서 집으로 가자. 그렇지.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다 팔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는 모르겠다. 이거는 혹시 안 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다 팔아. 이런 거 다 팔아. 자, 5만 원 벌려면 이 짓을 몇 번 해야 되냐? 아우, 얘 좀 밑에 있지. 이렇게나 위에 있어. 오, 한 큐 도는데 2,100원.
2200원. 한 큐 도는데 2200원. 아, 칼 일부러 팔았어요. 기병은 맥시멈이 있어. 벌써 10,000원 벌었죠? 하나씩 장만해 갑시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를 개 농락했기 때문에 저도 시스템을 개 핥도록 하겠습니다. 야. 갑옷 판 거 저거 노가다로 다시 사야 된다고? 아까 온 파산. 시장에 돈이 그만큼 있나 근데? 8,000원 있네. 시장 돈 다 털어야 되겠다. 아, 그리고 무한이네요. 내가 아이템을, 그러니까 갑옷이나 방어구를 구입을 하고 거기에 돈이 그만큼 들어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거 팔아서 돈을 다시 받고 다시 또 다른 걸 사러 가고. 와, 이 무한 동력 아닙니까? 창조 경제 5조고요. 우리나라가 가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창조경제 여기 안에 있었네요. 원래 무기가 팔았죠. 사야 되니까 하나 좋은 거. 이래서 카오스구나. 아이, 그럼요. 아, 우리나라 5대 장성들도 다 비리 일으키고 뭐 나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그런 한마디 말씀도 없으신 상태로 다 무죄 판결 나셔가지고 다 원래대로 사시는데 뭐 그뿐인 줄 아세요? 다 나중에 저 연금도 다 돌려받으시고. 좋죠. 야, 무기가 다차가고. 와, 이거다. 코른 검. 야, 이거야. 근데 너무 싼 거 아니냐? 코른 나이트 갑옷. 봐봐, 카오스 나이트가 멋있어, 코른 나이트가 멋있어. 빨간 거? 얼굴은 이거? 붉은 뮤턴트? 노래 좋다. 말부터 사자, 말. 말 제일 좋은 거 사자. 카오스 전투마. 뭔 승급부터.